안녕하세요. 정식 브라더 정부입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세 번째 영입이자 아스날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데클란 라이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역대 최고 이적료인 만큼 가격에 대한 논란도 잠시 있었는데요. 곧바로 팀에 적응하며 매경기 자신의 클래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스날은 어떻게 수많은 빅클럽들을 제치고 라이스를 영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초부터, 그러니까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하기 전부터 미드필더 영입을 우선순위로 정했었다고 하는데요. 라이스는 나이, 발전 가능성, 그리고 책임감 등 많은 부분에서 아스날의 영입 모델과 딱 맞아떨어지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대표팀 동료인 사카와 램스데이를 통해 라이스의 성격과 리더십에 대해 들은 아르테타는 홀딱 빠지고 말았는데요. 마침 리그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달리며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놓고 맨시티와 경쟁하게 된 아스날은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을 통해 1위 자리를 유지하길 바랬고, 라이스 영입은 더욱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름보다 더 비싼 이적료를 요구하는 겨울에 라이스를 영입하는 것은 재정적 위험 부담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도 당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던 웨스트햄이 팀의 리더이자 에이스를 매각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카이세도에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번의 제안 모두 거절당했고,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르지뉴를 영입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도 알다시피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자마자 설레이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름 이적 시장 최우선 타겟이 라이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웨스트햄은 라이스에게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 이뤄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할 만큼 라이스를 매각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웨스트햄은 라이스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싶어 했고, 이미 세 번의 재계약을 제안할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바람과는 달리 라이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라이스는 개막전이었던 크펠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아스날 플레이를 인상적으로 봐왔고, 아마존에서 방영한 All or Nothing의 아르테타를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영입 역시 아르테타와 에두가 직접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르테타와 에두는 보통 선수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 클럽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 선수가 아스날에 꼭 필요한 이유와 앞으로 맡게 될 역할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선수를 설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라이스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무려 책 단위로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접근법들이 라이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를 어느 정도 눈치챈 웨스트햄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시즌을 2위로 마친 아스날이었지만, 7년 만에 복귀한 챔스 진출은 또 다른 설렘을 안겨줬고, 무엇보다도 시즌 내내 링크가 있었던 라이스 영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예정되어 있던 미국 투어 전의 영입을 확정짓고 싶어 했는데요. 개인 협상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아스날과 웨스트햄 사이에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상황은 순조롭게 흘러만 갔습니다. 하지만 호사 담화라고 했던가요? 아스날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웨스트햄을 기다려야만 했고, 이번 영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했기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후 축하 행사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로 예선이 있기 이틀 전 총 8천만 파운드 상당의 제안을 하지만 너무나 단호하게 곧바로 거절당하고 마는데요. 이때 맨유, 미넨, 맨시티 등이 관심을 보이면서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아스날은 갑자기 하베르츠를 6,500만 파운드에 영입했고, 정말 뜬금없이 수비수 팀버 영입 링크도 나오면서 라이스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베르츠 영입을 마무리 지은 아스날은 다시 한번 클럽 레코드보다 훨씬 높은 9,000만 파운드를 제안을 하지만, 그런데 웨스트햄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또 한 번의 거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맨시티의 제안은 아스날에게 치명타였는데요. 지난 시즌 트래블까지 거둔 팀이었기 때문에 라이스의 마음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아스날은 급하게 카이세도 측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지만, 당시 카이세도는 첼시 이적에 근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아스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1억 500만 파운드를 제안했고, 마침내 웨스트햄으로부터 승낙을 받게 됩니다. 아스날은 1억 파운드를 2년에 걸쳐 3회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렇게 약 1년여 만에 꿈에 그리던 라이스를 손에 얻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까지로 5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주급은 24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재계약을 맺은 웨데고르와 하베르츠, 제주스에 이어 아스날에서 네 번째로 높은 주급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등번호는 웨스트햄에서 달았던 41번을 선택했는데요. 번호를 바꾸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데뷔전 때 달았던 번호 41번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2017년 5월 번리를 상대로 1군 데뷔전을 치른 라이스는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으로 웨스트햄의 58년 만에 유럽 메이저 트로피를 안기며 클럽 역사상 단 3명의 주장밖에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뤘는데요. 동시에 UEFA 주간 트로피를 들어올린 역대 최연소 잉글랜드 클럽의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남자라는 별명이 붙은 라이스는 가장 힘든 시기에 주장을 맡아 팀을 강등권에서 구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라이스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뷔전을 치르기 전까지 그의 커리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런던 남서부 킹스턴에서 태어난 라이스는 2006년 첼시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7년 후인 14살에 방출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서인지 다수의 잉글랜드 클럽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라이스는 그중 웨스트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웨스트햄은 런던 동부에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거리가 꽤 멀어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숙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라이스의 정착에 여러 사람이 도움을 줬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다름 아닌 미니버스 운전사 데니스 레핀인데요. 레핀은 라이스에게 있어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핀은 2020년 6월 세상을 떠났고 라이스는 자신의 SNS에 그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 클럽에 적응했지만 당시 웨스트햄의 센터백 유망주였던 리스 옥스포드에게 경쟁해서 밀렸고 미드필더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라이스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생은 타이밍일까요? 장학생 계약에 있어 거의 마지막 순번이었던 라이스는 16살에 풀럼과의 U18경기에서 인생경기를 펼쳤고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라이스는 마침내 장학생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불과 7개월 뒤에는 클럽과 프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프로 계약을 기점으로 라이스의 커리어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라이스는 데뷔 시즌이었던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연속 클럽 올해의 유망주에 선정되었고 2020, 2022, 2023년에는 클럽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는데요. 이외에도 21, 22 시즌 유로파 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지난 시즌에는 컨퍼런스 리그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스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은 따로 있는데요. 19, 20 시즌 게리 켈리, 프랭크 램파드, 웨인 브릿지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전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고 이때 라이스의 나이는 놀랍게도 불과 21살이었습니다. 심지어 21, 22 시즌과 22, 23 시즌에는 무려 총 50경기를 소화했는데요. 대표팀 경기를 제외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라이스는 올해 4월 데뷔한 지 6년 만에 24살하고 105일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200번째 출장을 기록했고 파브레가스와 함께 단일 클럽으로 200경기를 달성한 최연소 선수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철강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라이스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최정상급의 선수가 아스날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끝까지 의지를 보여줬던 구단 수뇌부들까지 앞으로의 아스날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이번 영입은 마치 마감 30분을 앞두고 영입을 확정지은 외질 때처럼 뭔가 짜릿하고 흥분되는 그런 영입이었습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이자 주장이었던 캠벨을 FA로 영입하고 새 시대를 연 그때의 기억처럼 웨스트햄 유스 출신이자 주장이었던 라이스 영입이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